하루 종일 아기들의 옹알이 소리,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낳아준 엄마에게서 떨어져 키워줄 엄마를 기다리는 아기들이 잠시 머무는 곳, 입양원입니다. 2580 미니치는 입양원에 있는 아기들과 그곳에서 아기들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성가정 입양원의 하루는 26명의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목욕을 시키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도 우는데요. 울다 배가 고파서 우다가도 사람 손이 이렇게 닿으면 아이들이 그게 이렇게 충족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울음을 뚝 그치는. 우유 먹는 시간. 아이들은 많고 먹여줄 사람은 적다 보니 신생아들도 혼자서 젖병을 물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점심 무렵 신생아 건강 체크를 위해 의사 선생님이 방문했습니다. 같은 시간 필로메나 수녀님은 신생아 병동에 입원해 있는 기석이, 기현이, 쌍둥이 형제를 찾았습니다. 기석이와 기현이는 둘 다 1kg 남짓한 미숙아로 태어나 입양원에도 오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애기 얼마 컸어요? 몸무게가? 이기석 애기는 2080이고요. 네. 기현 애기는 2050이요. 그렇다. 네. 너무 많이 컸어요. 오, 손도 많이 컸네. 아이고. 이 손이 자그만했어요. 자그만하고 손에 주름이 없었어요. 너무 미숙아로 태어나니까. 근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커놓으니까 이렇게 주름이 생겼잖아요. 성가정 입양원에 오늘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 된 사내 아이 어진이. 미혼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8.8. 얼굴도 찍고. 잠자는 게 싫은 아이들은 놀아달라고 떼를 씁니다. 황달기가 있는 승아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잠이 들었고 입양원에서의 첫날 밤을 맞은 어진이도 울다 지쳤는지 곤하게 잠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눈 떠봐요. 뜬다. 눈 떴다. 야. 야. 이곳의 아이들은 어진이처럼 미혼 부모가 낳은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은 보통 딸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곳엔 사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생모가 지어줄 때도 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기억하게끔 연예인 이름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응? 현우야. 예, 현우죠?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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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현우, 지현우. 어, 얘가 현우다. 바다야, 바다야. 어디로 갔다? 그치? 김성주도
있었잖아, 그치, 우리? 예, 예, 다 있었어요. 김성주 있을 때 김성주 아나운서 왔었잖아요? 우혁이도 있고. 우혁이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 아들 장우혁이도 있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보육사 9명과 자원봉사자들의 몫입니다. 사실은 봉사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어려워하는 게 많아요. 글쎄요, 이렇게 애들이 한 3월 시간 이렇게 있다 보면 행복해요. 진짜 애들이 너무 이쁘고 천진난만하잖아요. 엄마 발, 혁이 발 어디 있어? 그렇지, 엄마 발도 하나. 모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지만 유독 친자식처럼 정이 더 가는 아이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손에는 안 떨어지면서 계속 이제 안아달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낫다고 수녀님한테 딱 걸렸어요. 그러니까 애기 너무 많이 울린다고. 그다음부터 얘도 굉장히 좋아하고 서로 많이 좋아하게 됐어요. 생모가 아이를 보내면서 편지나 선물을 함께 보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애기 친모가 보내 양부모님한테 보내달라고 준 건데 이건 이제 우리 애기 그 병원에 가서 그때 초음파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앨범으로